자, 오늘은 우리 어깨뽕을 좀 더 강력하게 장착시켜줄 이 레이즈의 변형 형태인 원암 업라이트 로우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업라이트 로우라고 하면 보통 많이들 알고 있는 인식이 뭐냐, 어깨 부상이 정말 큰 운동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바벨이 아니라 좀 덤벨로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궤적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레터럴 레이즈에 비해서, 일반적인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 관절 하나만 쓰지만 업라이트 로우는 팔꿈치 관절도 같이 쓰기 때문에 비교적 무게를 다루기가 쉽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레터럴 레이즈는 낮은 무게를 멀리 보내면서 그 낮은 무게더라도 큰 부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깨 근육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량을 다루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몸에서 원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 원암 업라이트 로우 동작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몸에서 무게가 각각 무게가 목의 중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무게를 많이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깨 관절이 좀 안 아프게끔 운동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을 잡았을 때 이 상완골 자체를 어깨 선과 동일하게 끌어올려주는 동작이에요. 동일 또는 좀 더 위로. 그래서 우리가 바벨을 잡았을 때는 이 바벨의 이 바의 모양 또는 이지바의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가 불편하더라도 그냥 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암 업라이트 로우 동작은 사실 이 그립 자체가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가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량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몸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멀리 보내주지만 이 원암 업라이트 로우 같은 경우는 몸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안 아프게끔 약간 상완 자체를 우리 몸통을 기준으로 약간 앞으로 보낼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모습으로 보면 이 삼각근이 끝나는 이 삼각근 조명 부분이 전봉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삼각근을 자극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깊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즉 깊게 수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더 수축 지점에서 강하게 부하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원암 업라이트 로우 동작은 우리가 멀리 보내는 사이드 레이즈에 비해서는 좀 똑같은 중량을 했을 때는 부하가 강하진 않지만, 무게를 올리고 또 올리고 올렸을 때는 관절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깊게 수축과 강한 중량을 이용해서 이 어깨에 대한 볼륨감을 상당히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어깨 볼륨이 좀 많이 약점인 편이긴 한데, 그나마 좀 어깨 볼륨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원암 업라이트 로우 동작으로 좀 비교적 한쪽씩 들어가면서 깊은 수축에 좀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저의 모습보다는 조금 삼각근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업라이트 로우 동작 자체가 단순히 부상의 위험이 높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약간 우리가 이 툴을 바꿔가지고 바벨이 아닌 덤벨을 이용해가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신다면 깊게 수축을 통해서 좀 깊은 삼각근의 골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깨가 좋은 선수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어깨 운동 자체가 그냥 옆으로 던지고 앞으로 들고 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레이즈 동작 자체도 조금은 발상을 바꿔서 다관절 운동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조금 더 볼륨감 있는 어깨를 만드시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제가 이 동작을 보여드릴 때 그냥 한 손만 들어서 들어갔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동작은 이거를 무게중심을 조금 더 우리가 드는 쪽으로 실어줌으로써 좀 안정적으로 들 수 있게끔 할 거예요.